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예, 예. 굿을 왜 해야 되나요?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굿을 어떻게 하느냐? 왜 하느냐? 이유가 다 있잖아요. 근데 굿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사람마다 굿을 하면 문이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. 달라요. 올해는 언제쯤 굿을 하세요? 지금은 굿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. 근데 굿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굿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. 나오고 맞는 날이 있어요. 내 조상에서 나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줘야 돼요. 잠 잘 자고 있는 사람 쪼들어 깨우면 어떻게 돼요? 짜증나잖아. 똑같아요. 굿을 하게 되면 일단 조상을 좀 불러야 되잖아요. 신을 부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신을 불러 조상을 불러드리는데 그 조상에서 깨어있을 때 그 조상을 부르는 거예요. 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. 옷도 해주고 음식도 하고 해서 즐겁게 해갖고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. 좋은 데로 가시라고. 그럼 잘하는 굿이에요.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잘하는 굿은 아닐 것이다. 돈도 없는데 빚내갖고 했어. 그래야만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럼 그때는 하는 서슴없이 하셔야 돼요.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면 굿하고 재미 못 봤어요. 시끄러웠어요. 굿덕을 못 봤어요. 그렇다면 굿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했다는 거죠.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때 굿을 해갖고 그 사람이 성부를 못 봤다면 그 선생님도 성부를 분명히 못 봤습니다. 그 이상으로 돈이 나갑니다. 그래서 굿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일반인들의 네. 그 평균적인 시선 자체가 안 좋게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무조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? 많이 굳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. 굿은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 안 됐어. 날짜가 저 멀어. 한 달 넘어서 해. 두 달 넘어서 해.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. 근데 잘 모르고 무조건 굳하면 된다. 더러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그냥 싸잡혀서 욕먹는 거죠.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다 이유가 있다. 그럼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. 왜 해야 돼요? 꼭 해야 돼요? 꼭 해야 돼요? 그러면은 알았습니다. 그럼 언제 하면 돼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나를 이렇게 정해줘요. 그래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그분들이. 무조건 해야 된다. 급하다. 뭐 2, 3일째 해야 된다. 하지 마세요. 그거는. 왜 2, 3일째? 뭐가 그리 급해? 최하 3일은 기도를 해야 돼요. 먼저. 언제 어느 때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. 근데 본인이 2, 3일째 하고 싶어. 그래도 조금 생각해보고 한 2, 3일 기도 더 해보고 나서 하는 시간을 주세요. 그러고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또 굿 날짜 잡아놓고 안 하면 안 돼요.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. 그래서 함부로 날을 잡지 않습니다. 굿 날 잡아놓고 마음이 변심해서 안 한다? 자기가 더 꼬라박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굿을 하기 전에 날짜도 신중해야 되고 결정도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백발백중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날 잡았으면 그냥 내가 뭔가 아쉬워도 그냥 하세요. 뭔가 마음이 찝찝해도 그냥 하세요. 하고 나면 시원해져요.